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기계기사 우리가 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공 운에서는 여러분들이 3점짜리나 5점짜리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차 실기는 일반 기계기사는 50%가 이론이죠. 그래서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기출제됩니다. 그리고 3점짜리나 5점짜리는 각 챕터별로다가 중요한 것만 공식을 메모리해서 유닛 오퍼레이션만 하시면은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기는 옮겨 쓰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가 우리가 숫자만 바꾼다든가 이렇게 유사하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별로다가 중요한 공식들을 우리가 메모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5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을 맞추시면은 CAD 같은 경우는 2D, 3D에서 50%가 일반기계에서 나오는데 40%가 2D이기 때문에 또 10%가 3D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3D 프로그램은 2D를 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인벤터라든가 또 우리가 솔리드웍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3D는 우리가 10%, 2D가 40%이기 때문에 CAD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주일 정도만 밀도 있게 정리를 하셔도 25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4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숙달을 하시고 CAD는 가볍게 관악만 넘긴다라고 하는 식에다가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자격증도 쉽게 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자신감을 갖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AD에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2D 위주로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각 챕터별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메모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각 챕터별로 정리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5회 정도만 밀도 있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다가 기계 요소 설계는 옛날에는 응용 설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섹션, 각 챕터별로 3점짜리, 5점짜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쭉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서 메모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어떤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사에서는 우리가 조율 구하는 거 네 가지가 있죠. 삼각나사의 조율, 사각나사의 조율, 그 다음에 유압 잭, 수동 윈치에 대한 조율, 그 다음에 자립상태 시 나사의 조율은 반드시 50%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 우리가 잭 같은 경우 우리가 컬러브에서의 비틀림 저항 모멘트와 나사를 돌리는 데에서의 비틀림 저항 모멘트를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나사, 다시 말하면 너트의 총 높이 계산하는 공식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코터 핀,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썬크키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 응력 또 압축 응력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벳이음에서는 강판의 조율, 리벳이음 조율에서는 리벳 조율, 연합 조율, 조합 조율이 있는데 거의 다가 강판의 조율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편심하중을 받는 리벳 이음이 나왔을 때